오늘은 초당사원 소미연 된장 사장님께서 족발을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족발하고 새우.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는 족발을 못 먹는 관계로 새우를 잡겠습니다. 새우를 잡습니다. 새우를 먹어. 새우만 먹으니까. 초당가도 온다고? 얼른 가져와. 샌드가 제일 긴 게 얘는 뭐래요? 와사비 아니야? 와사비. 근데 족발도 초당 찍어 먹어요? 족발 초당 찍으면 제일 맛있다. 아, 그래요? 초당 찍어 먹는다고? 초당 찍어 먹어도 맛있어. 그냥 뭐. 빨도 초당 찍어 먹어요. 샌드긴 걸 왜 먹는데? 머리만 끼내면 나는 야, 그러니까 까만 안 먹어. 아예 그렇잖아. 에? 족발. 이거 떨어졌잖아, 족발. 이건 내가 뭐 찍어 먹는데 뭐. 족발 안 먹는다니까요? 족발 안 먹는다고. 나도 안 먹던 사람인데 먹어. 먹어봐. 이거 맛있어. 족발도 안 먹고 뭐 이것도 안 먹고. 아, 그럼 물로 하소. 막걸러다. 옥구슬이 자꾸 걸러다니네. 손이 무뎠다고. 뭐요? 한 개 먹고 싶어요. 손이 무뎠다. 손 씻으면 되지. 집으로 막 그러다. 따다리는 것보다 더 무섭다. 아유, 그러죠? 족발이 이걸 뜯어야지. 녹수 이걸 먹고 가지. 아유. 무지고 그 아줌마까지 앞세워왔는데. 아. 그 아줌마도 가만히 있지. 또 자기가 먼저 가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해. 그 아줌마는 왜, 왜 또 녹수하고 같이 다녀요? 아니, 운전하는데 졸리니까. 옆집에 사시는 분. 어제 돈을 30만원치 먹는데. 지금 말 한마디에 뭔가 마음이 나 움직여줬는 거. 잊어버렸다, 내 와한테. 신랑 놈도 똑같은 놈이지. 어? 이제 인력하니까 오는 줄 알았네. 돌이 내리라는 소리야, 바람이. 돌? 응. 웬 돌이? 돌 거기 문에 태어났는데. 바람이 돌을 쳐가지고 갔어. 바람이 붙었어요. 미끄러우니까 바람이 내려가봐. 시푸질 하나가 되네. 녹수차나. 녹수 마시고 녹수차는 아니, 아니, 원, 저기... 틈이 없어. 얼마나 대박 났어. 노래동인데 약간만 틈이 없어? 어. 아, 차가가? 응, 응. 좋아, 어쩐다고? 아, 물이 그대로 되네. 아, 이제 여기 물이니까. 정신은 혹시 생각하기에는 잘 들어봤는데.
여자는 참 자질이 많다고요? 여자로서 그 일량이 너무 많은 거라 한 네. 사람이 이것저것 하다 보니 너무 힘들겠지. 행성, 홍천, 태백 거기로 왜 가? 대관령 너무 멀리 가. 너무 왜 이렇게 멀리 가지 다니는 그 만 원짜리 그 뭐요? 히터 갈아줘. 히터 하나 갈아주는데 기름값 더 나오고 기름값 더 나와. 그 새로 설치하면은 된다고? 거기까지 가도 되는데 또 설치를 해놨으니 가서 관리를 해줍니다. 원래는 관리 기사가 따로 있는데 녹수가 한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장거리운전이라고 조심해야지. 안 해야 되거든요. 너무 멀리 가니까. 그러니까 녹수로선 정신일 정신 그다음 농사는 얼마만에 소가 또 몇 발이요. 소도 있고 농사도 있고 네. 누가 다 해고 그 녹수가 하지. 농수야 완전 철인이네. 그러니까 사오신 분이 안 되시면 어떡해. 짜증스럽긴 해. 하지만 어떡하냐. 내가 뭐라 그랬어. 냉대다. 빨리 하나 접어야지. 접고 뭘 해야지. 야, 이건 뭐냐 이거. 넌 전기가 거기 사람이 없는 데 곳을 틀어놓고 일로 튼다며 얘가 좀 아껴. 저거 틀어놨어. 아까 내가 도수 저쪽에 앉아있어. 저 언제 저리 저기 내가 할게. 그저께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열등하고 왔는데 저기 3일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저 앉은 사람. 이거를 네? 어디를 해야 돼? 매운 고추잖아. 너 안 나. 정지를 누르면 되죠. 됐어요? 뒤집으면 됐네. 네. 저기 3일 동안 저기 돌아가면 뭐가 문제냐면 좋다. 아열이 나서 불나. 불나지요. 소면 아형은 이민영 두 사람이야. 나는 뭐 의자를 달고 이렇게 놔둬. 손님이나 오면 손 끌고 들어가 안 들어. 뭔가 새 소리가 나. 이상하다 보니까. 누구는 장수기를 아까 물걸리려고 틀어놨는데 가을에 틀어놓고 내년 봄까지가? 내년 봄까지? 밥 돌아가고 와 그 돈 얼마나 못 아니 물이 그렇게 나와요? 아니 뭐 나오든 안 나오든 고장이 안 났으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지. 야, 와 진짜. 농업용 전기 아주 엄청나게 벌어졌대. 그러지, 그게 겨울 내에 틀어서 그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계속 뒤에 돌아가서 눈이 오고 추워도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계속 돌아가서 근데 왜 본인을 안 드셔? 근데 먹고 있어요. 원래 본인은 안 먹어. 원래 모자라봐. 가져온 사람은 먹는 것만 봐도 흐뭇한가? 우리가 잘 먹어주니까 흐뭇해. 내가 매월 땅이 얼마나 낮에 맛있게 먹었으면 이렇게 이제 꺼내고 있어 지금. 새우 많이 먹었지. 아까 새우 참 잘 나 시게 잘 먹더라. 또 드셔. 내가 자해에게 먹고 있는 생물을 먹고 있는데 왜 저러는지 알아? 이빨이 쉬운지 않으니까 지금 씻는 게 오래 걸려서 지금 그러느냐. 근데 아까는 엄청 잘 먹었는데 이빨이 이거는 뭐 그냥 씹을게요. 흐물흐물 하면 흐물흐물 냉긴데 이거는 씹어야 돼. 새우 드죠? 먹고 요런 거 하나 갈렸다 이러면 와이고 맛있게 씹어야 돼. 도망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아픈 그런 것만 자꾸 찔러요. 아, 아픈 건 맞아요. 내가 눈물 나네. 왜 그런지. 어디 갔다 올까? 어떤 가고 또.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래요? 10년 동안. 얘 잡아야 돼. 어디 가니 찾아가지고. 언니 잘 찾아. 얘를 죽여버린다고 그냥. 그랬냐고? 이유 없이 갔을 때는 무슨 이유에서 가면 몰라도. 가도 보면 내가 애들을 데리고 가니까. 애들 다 데리고 갔어? 복합이나 하다 되게 날이나 도망갔어. 애들이랑 뭐 데려갔나? 데려갔어? 뭐 진짜 애들하고 데이셔서 짜고는 셋이 다 갔어? 군대 보내놓고는 여자가 도망갔어. 아, 서울에도 그런 사람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퇴직 군대 퇴 뭐요 제대하고는 만난 거지. 이거 빨거야? 어 만나 매울 딱
맞지? 남자가 외국 출장 갔다 오니까 출장을 6개월이나 돼서 갔다 오니까 여자 애들이 뭐고 하나도 없고 빈집만 있더래. 다 어디 가고 이사가고? 이사가고 다 없어져 버렸어? 물어 찾아가지고 하니까 어디 분당 어디가 살더라잖아. 죽여버릴라 하다가 죽이면 자기가 감을 것 같아서 못 죽였다 그러더라고. 감옥 가지. 응. 죽이면 감옥 가야 이지. 어. 대신 죽이잖아. 진짜 죽이고 싶은데 이게 바로 살인다는 건가 보다. 이제. 그 여자들 갈맛이 죽는겨. 응? 거의 여자가 죽지 않아. 응. 여자가 잘못해서 죽어. 절대 남자가 먼저 잘못 안 해. 아니 그 정도는 안 됐어. 여자가 애인을 놔도 딴놈 만내고 있는데 그게 그랬어. 그런 건 좀 뭐. 전부 그래, 전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자가 이제 고만 만내자 이러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아, 예, 그래 죽이는 거요.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약이냐. 안 그래요. 근데 엄마들이 약더라고. 그냥 남자를 만나대. 3개월 만나서 맛있는 거 다 먹고 와. 아니면 그냥 발로 차라 이랬다잖아. 여보세요, 사람 그렇게 하면 당신 아들을 보면 누가 그렇게 여자를 만나서 그러면 그 기분은 어떻게, 그 아들은 어떻게 돼? 아이고 참, 참 엄마 치고 참. 여자를 안 닮으면 똑같아요. 남자도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 중요해. 부모가 어떻게 다시 있으냐 따라서 중요해. 여기서 연구 있어 뭐. 이건 천천히 먹고 있나? 왕건? 왕, 빼대기 다리 떨어져서 어디서 먹냐? 야, 이건 이 곧은 이제 못 먹어? 응? 이거? 아니요. 그러면 먹는 가져갈 사람 가져가. 그게 뭔데? 그거요? 그거 아니면 저 냉장고 안에 있다. 비닐하는 넌 없든지 다음 주에 먹게. 와. 이게 잘 먹었네. 근데 저기 지금 알파나스 저는 지금 분청이 1년 동안 걸린 거죠? 그럼. 저 말고 다른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럼. 아니 두 주가 남았으니까. 가져오라 하면 되지. 분청이 걸렸으면 어때. 뭐 분청하고. 뭐 1년 하면. 동안 뭐 핸드타서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에이. 누가 그만 찾아봐. 지난 주에 얘기했다. 그 좋다고 지금 절여놨는데 안 쓰고 그럼 뭐 조치를 해봐. 지금 그러면 하나가 좋아 안 되잖아. 그게 몇 개 필요하다고 그게? 작년에 12개 걸었어요. 아니 올해 몇 개 필요하냐? 올해도 많이 걸려. 15개 정도. 15개 정도. 아니, 두고 보세요. 응저하고 지금이다. 근데 작년에 두 개씩 거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응. 저건 지금 하나 앞에 8개잖아. 8개. 나까지 9. 지금 낸 사람들이 안 한 걸 냈을 거 아니야. 네. 예. 하나씩 더 가져오라 그래. 다음 주까지. 다음 주에는 와서 이제 짐을 다 싸야 돼. 가져갈 짐. 짐 싸고 문화원에 문화원대로 우리 행사를 같이 두 개를 같이 해. 큰일이야. 그래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며칠 날 가는 거죠? 당일이 헷갈려가지고 정숙이 자꾸 망갔다며 깨고 갔는가? 네. 저기 있잖아요. 군청 아니 군청 거 이쁘나. 군청 거 잘하구나. 하나만 군청 거 하나 닮으면 되죠 뭐. 그러니까. 오늘 누가 누나 이 사람이 적네. 누가 빠졌어요? 빠져서 그렇게 완전 일본 간 사람이 우리 빠지는 거. 냈지. 진짜 천만 같아. 뭐예요? 고추? 가짜 청량돼지. 청량이 딱 보니까 아주 매운 고추. 몇 개 생겼어? 몇 개 생겼어? 가짜 청량은 들려온데 진짜 못 먹어. 몇 개 생겼어? 오늘 가져온 게 소면 하나? 두 개. 두 개. 그럼 매울당. 그치, 일곱 개 있어. 매울당 두 개. 하나? 하나. 이양 하나. 초구리 하나. 담주 냈지? 네. 담주 하나.
인선재 하나, 선수이 놓고 녹수 하나, 여덟 작품이에요. 네. 저거 가지고 아로 깎여 제가. 양 내도 돼요. 딴 사람들도 뭐. 네, 두개 꺼내놨어. 난 힘들어서 오면 저거 뭐 거기까지 생겼잖아. 100년, 3년씩만 따서 근데 저거 한두 가지 저거 두 개 해놨는데 두 개씩 해놓으면 또 다음 내년에 또 하려면 또 틀린 거 해야 되니까 해봐. 하고 인사하는 거 같아. 괜찮네. 네? 괜찮아. 아까 본 냄새 너무 많네. 그럼 다 거있어. 그럼 다 거있어. 이마 가지고 해라 갖다 줘야 돼. 저기 찌개 끓여 먹을 때 너무 냄새 뭐야? 그거 다 쪘나요? 아니 이래가지고 냉동해서 넣어놓고 찌개 끓여야 돼요. 아까 그 상태는 냉길 상태가 아니었었네. 어, 그 상태는 안 돼. 냉동실 안 나왔어? 다 터지고 휘끄러워가지고 그 물이 줄줄 흐르고 막 그랬었어. 그래서 내가 저번에 냉동실에 있었는데 녹였죠. 뭐라고? 녹이니까 그렇지. 아니 녹아서 터졌나 보다. 오면서 배달 오면서. 아니 내가 아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나는 해변까지 사는 사람이라 안 왔지. 까서 넣어놨다. 그러면 좀 찌개 끓여 먹을까? 아예다 까가지고 까서 넣어주시면 찌개 끓이는데 근데 찌개 끓인다면 까지 말아요. 까지 말고 그냥 넣었다 해. 라면 끓였던 거죠. 응. 아니 찌개 지난번에 그 살도다가 이 껍질에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비투산이 많으니까 직원들이 맛있다고 찌개 맛있다고 얼마나 잘 먹는지. 금요일 날 새우 보다가 이게 여기 깔 그 위에 찌개가 맛있다. 비투산이 한 주 더 있어. 어차피 껍질 안 먹잖아요. 안 먹으니까 내 말은 그냥 넣어가지고 하고 이렇게 먹고 그래요. 한 주가 더 있어. 군주사님 빠지지 말아요. 해물찌개 말아요. 들어가자. 네? 아, 다음 주에 또 빠지지 말으라고. 다음 주에? 네. 다음 주가 언제죠? 한 말씀 넣어주잖아. 그치 모르겠네. 며칠 날. 다섯 껍질째 그냥 넣으면 다섯 명이어가지고 다섯 마리 넣어가지고 두부찌개 가셔가지고 갔거든. 사무실에 버섯 사가지고. 남자들 맛있다고. 원래 새우가 들어가면 맛이 나잖아요. 집에 얼려놓은 것도 다섯 마리만 넣어가지고. 하나 때 하나씩만 드세요. 이랬더니 막 어떻게 드실까? 혹시 먹는다 저니? 성현님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억식이 먹어. 어제도 닭 반 마리를 먹더구만. 엄청 잘 먹어. 그런데 살은 안 찌네. 퍽퍽해. 이게 저 어제 먹은 게 살찔 음식이 아니잖아. 당이 안 올라가. 오늘도 당 안 올라가겠네요, 저는. 안 올라가. 뭘 먹었는데 당이 안 올라가? 어제 닭고기. 닭고기가 당이 왜 안 올라가? 닭고기 삼겹살 정도 당이 안 올라간다니. 안 올라가. 왜 안 올라가? 그 찹쌀 들어가면 올라가. 그러면은 이 쌀밥 이런 거는 당이 올라갑니까? 왜? 네, 쌀이 쭉쭉 올라가요. 보리밥은 괜찮고. 조금 늘어나. 올라가. 아니 고기가 안 올라가. 고기. 예. 고기가 맨날 고기만 잡던데. 회가 제일 안 올라가. 회. 회. 회 좋기는 회가 제일 좋아요. 근데 특히 이제 가자미 회나 뭐 장용 회, 우럭 회 이런 거는 진짜 우상이 없네. 우상이는 방울에도 있다. 머리 뽑은 거 봐. 아니 다 찍어 담았어. 다 많았어. 야, 이 행사만에 참 진짜 지겨워. 지겨워. 다 먹었다. 까봐. 한 사람 다 한다. 잘 먹는 사람은 한 자리에 앉아서 그거 세 접시 정도 되면 다 먹더라고. 뭐요? 그런데 냄새는 안 나? 뭐니? 이거 안 나요. 냄새 안 나. 새우 냄새 나. 안 나는데 많이 이제 새우 냄새 나. 새우 냄새. 비린내가 많이 났지. 새우 비린내. 새우 비린내는 지금은 안 나. 그게 생물이 되면은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진짜 안 나. 그게래 진짜인데
그 새끼 집 썩기 직전이야. 야, 나 거기 봉제랑 왔다. 이래 봉지. 이렇게 이래 있으면은 고기가 상한 게 아니고 그 비닐 봉지 있지. 예. 거기에 묻었던 게 예.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뭔 냄새냐면 내 말이 그냥 넣어야 돼. 그래야 거기서 껍질에서 그게 기토산이 나온다니까. 아이고 나 드세요. 깔끔하게 해갖고 갈래요. 깔끔하게. 아침마다도 하려면서 여기잖아. 그럼 그럼 뭐 먹으라고. 아침에서 한 번씩 찌개 끓여. 찌개도 먹고. 아니 용월서 멋있는 여자가 되려면 이미령하고 초월이는 스포츠카를 딱 해가 되기로 머리를 스포츠 머리? 네 남자처럼 그럼 대박 신문에 날걸? 아 저 여자들도 우리 치매다 이렇게 누가 치매야? 나도 스포츠 머리를 어. 하려고 하다가 내가 아니래 나도 며칠 먹어봐요 혼자 며칠 먹어 거기 있잖아 어디? 자꾸 싸우고 너무 멀어가지고 너무 멀어 다 뺏어가 매월 다 뺏어가 다 뺏어간다고? 그럼 네 번째라는냐? 네 번째? 난 이제 처음 아유 다섯 달 네 달 줄여놓고 그러냐 여기 그냥 있네 이제 이거. 가을이고 완성이거든 오늘 30일 또래 오늘 가을 그리고 화요일 날 비 온대 이래가지고 태풍 오는 거 아니야? 몰라 비 온대 온대 태풍 온대 근데 이런 거 설치하려면 언제 하는데요? 지금 맛있는 물이 나올 텐데 여기 아니 저거 알이 되게 많았어 언니 삶으면서 알이 다 나와 도망갔어 우리 김사가 축제날 사목에 설치해주고 우리 밑에 내가지고 이제 김사가 축제로 가야지 저는 그거 설치 못하는데 거기 축제장 그거 뭐야 그거 한시장에 가야 되는데 10시까지 10시까지 한시장에 가야 돼 아니 그니까 하고 자세할 것도 없어 문화원생도 오라 했고 오라 하고 그래가지고 그 뭐 저 판넬 10개 갖다 끼우는 건 어부이면 해요 그게 이제 단체가 협력이에요 협력 협력인데 제 말은요 그 축제장 거기까지 새우 먹은다. 거기서 가야 되는데 내가 축제하는 것도 중요하지 한시 그거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그 갈 수 있나? 갈 수는 있어. 설치하는데 안 와도 돼. 안 와도 된다고? 야,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럼. 뭐? 문화원생들 글로 일단 나왔다가 그거 갖다 김사가서 오라 하고 어. 꽃도 안 피다며 지금 꽃 아직 안 폈었네 그러니까 꽤 많이 폈어 다 아직 멀었어 아, 모르게 막 그냥 내일 해만 제가 좀 더 추우면은 활짝 펴 화요일부터 비 온다는데 화요일날 비 아, 온다는데 아 그게 추워야 활짝 피요? 예 추워야 피요 아 몰라 찬바람이 불어요 지금 31도라는데 더워서 안 피지 거기 거기도 그 뭐야 이렇게 까만 거가 흑돼지죠, 흑돼지. 그냥 가만히. 응대하는 방송을 통해 각국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정호는 이런 응대하는 성격과 배려심에 매우. 아니, 쏠도 왜 이렇게 먹었어? 아니, 왜 큰 거 원래 있잖아. 어, 큰 거. 근데 이렇게 이거만 있냐? 이건 고기만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속에 있어요. 이게 작은 게 있다, 이거. 어, 이게 완전 그거야. 아니, 할래요. 다시 먹어보라고. 이게 진짜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것이 콜라겐이 콜레가 많은 뼈는 날만 먹어놔 응? 50% 중에 뼈는 나만 먹는다고 응응 잘 살뿐이면 뭐? 응 껍데기를 좋아해? 응 그래서 내가 썼다고 먹지 그 생활의 진정이 그렇게 안 될까 녹수는? 아니 생활이 그래 그냥 남 그런가 보다 바쁜 거지 자기가 바쁜 걸 그러고 살고 싶은 사람이 응. 어디 있을까요 다들 생활이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거지. 당신처럼 한가한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대한민국에? 내가 제일 편하게 살고 제일 내가 한가해? 당신은 한가한데 당신이 어 벌어먹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 생활에 그거를 그 뭐라 하면 안 돼. 어찌 당신처럼 마음 편하게 바빠도 당신은 마음 편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그 사람은 꼭 해야 되는 일이야.
좀 그렇게 생각을 해. 그 사람도 안 해도 돼,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아니에요. 하고 먹고 뭐,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 재산도 많고 뭐도 많고. 재산 많은 뭐예요? 땅 많은 뭐예요? 설차리 안 좋은데. 땅이 다니고 싶어서 그래 달리는 거 아니야? 땅이 다니고 싶어서 그래 달리는 거 아니야? 안 팔면 돈도 안 되고. 식기 잘 먹었습니다.